강하기 때문에 호랑이 발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에 대해서 아는 거는 발만 알지 발톱은 우리가 불편한. 저는 내려 쓰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황지 선수 찾았을 때 여기 이제 이광역관을 이 공간을 저기가 아니야 발톱 오늘 예 오늘 잘 왔어. 조금 단조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단조롭다는 건 뭐냐면 롱볼에 의해서 경기 운영하고 사이드 쪽 돌파에 의한 크로스 그래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단조롭게 경기 운영을 함으로써 그걸 좀 더 풀어내지 못했다는 느낌? 선수들에 대한 어떤 또 보이지 않는 또 특징들이랑 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자체만으로도 또 좀 미안한 감도 있는 거죠. 뭐 제가 그것까지 논할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을 좀 더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뭐 앞발이 좀 5개씩이면 10가지의 공격 루트라든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좀 다양한 공격 전술, 이제 롱볼에 의한 뭐 경기 운영도 가능하고 크로스에 의한 경기 운영도 가능하고 또 중앙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한 진투 움직임을 가지는 여러 가지 루트 자체를 만드는 게 호랑이 발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격 출신이지만 수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중점을 두는 스타일인데 공격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비가 든든해야지 공격도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수비가 견고하게 이루어져야지 공격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수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비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꼭 선수들에게 전달하는데 수비 원칙에는 첫 번째가 압박과 지연이 있고 두 번째로는 커버링이 있고 세 번째는 균형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걸 맞추는 우리 선수들만의 조직적인 플레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격은 자유롭게 솔로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수비 같은 경우는 일단 조직적인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겨울 동안 우리 동계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저희가 올 시즌 어떤 전술을 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다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선수들은 4-4-2라든지 4-2-3-1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나 임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키치전은 선수들이 너무 내려서가지고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사실 전지훈련 때 다 하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했던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키치전 이후에는 선수들이 좀 전술적인 그거보다도 정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키치전에서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러면 울산 연대팀이 좀 힘들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느꼈던 부분들이 선수들에게 전술을 바꿈으로써 또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나 절박함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선수단에는 그래도 한 자리에 두 명씩은 다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이드 돌파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선수들을 들어갔고 그 선수들이 그 임무를 잘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은 많이 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근데 우리 선수들이 그 여섯 골이 가지는 의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몇 골 차이를 앞선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그걸 결과로서 나왔다는 것은 선수들에게는 아주 자신감이라든지 다음 경기를 앞두고 가질 수 있는 준비하는 자세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90분 동안 그래도 끝까지 한 그 점이 저는 6골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실점을 안 했다는 거 그게 아주 공수에서는 아주 완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용맹하고 호랑이가 용맹하고 강하기 때문에 저
저는 그래도 어제 김민승 선수가 뭐 드리블을 해 들어갔을 때 그 아주 단순하게 그냥 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 골을 딱 넣었을 때 그때는 만큼 또 좋았던 것도 뭐 여섯 골이 다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그 골이 발톱에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바 선수는 포드에 섰을 때는 공간을 창출해서 그 공간을 침투하는 것보다는 볼이 들어왔을 때 키핑을 해주고 코바가 침투하는 게 아니라 오도샤라든지 김민수 선수가 침투하는 걸로 해서 그 역할을 줬습니다. 포드로서 헤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좀 코바 선수가 그 부분이 조금 약점이 있는데 어제는 아주 충실하게 경합도 해주고 헤딩까지도 해주는 것에 역할을 충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바 선수가 처음 만나서 미팅을 하고 뭐 훈련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뀌어야 되는 이유라든지 바뀌어야 되는 그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코바뿐만 아니라 코바가 그렇게 스타일이 바뀜으로써 우리 선수단의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대성이 이루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자신감에 자만감이 가질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한테도 오늘도 이야기가 또 다른 준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한다 이러면 분위기 좋은 걸로 해서는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려서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려서는 일은 없고 일단 공격적인 어떤 변화를 좀 더 줘서 우리가 상대가 더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즈 타임 정도 돼야지 조금 이제 완전히 수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하게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땐 공격적인 변화를 줘서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게끔 라인을 더 올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긴장이나 이 긴장이 있어야지 저는 저기 더 좋은 경기력을 끌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더비가 우리 선수들한테는 자신감으로 받아들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더비만큼은 또 아무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만큼은 굳이 선수들에게 많은 강조를 안 해도 선수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잘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